TV인 여러분, 제한 전국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신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민족신문, 한민족연합회, 대한민국 국회 신경민 의원실에서 주최하고 KCNTV 한정방송, 중국 흥룡항방송 서울사무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16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한족문화예술축제 식전 공연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처음 순서로 합창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한민족,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방금 들으신, 잠시만요. 앞줄은요, 가지 마세요. 제가 한번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한민족, 어느 분이 작사하셨죠? 전기론 사장님께서 작사하신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네, 그래서 한민족 음악 동호회에서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합창을 같이 불러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신 미녀분들은요, 평균 연령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십니까? 한 60 됐습니다. 아, 젊으시네요. 인생은 60부터라고 했습니다. 참 젊게 사십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비록 이곳 타양에서 와서 살지만은요, 이렇게 우리 민족이 얼과 우리 민족이 흥을 잊지 않고 이렇게 굳건히 지켜나가는 우리 민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더 밝은 앞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족은 항상 그렇습니다. 음악과 무용의 재능을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무용입니다. 근에 뛰는 처녀, 여기에 출연해 한용식 등 14명 춤꾼들이 나와서 열렬한 춤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방금 이 무용단은요, 중국 흥룡강성 몽릉이라고 있습니다. 몽릉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네 뛰는 처녀들이 5월 다는 날에 그네를 뛰다가 도령들을 여섯 분 만나가지고 다 오붓하게 다 한상을 만든 것 같아요. 참 멋진 무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또 무용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전진물 여기 출연해 조봉이 등 신명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어떻습니까? 한국 저 강원도 영대리에 가면요 12선녀탕이란 유명한 설악산 풍경 관광구가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아홉 선녀가 12선녀탕에서 모욕하는 풍경을 그린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무용은요 제가 금방 입수한 소식인데요.
연습한 지 사흘밖에 안 됐답니다. 그런데 이수수님 어떻습니까? 잘 하시지요? 예, 다시 한번 힘찬 박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다음은요, 아, 독창을 들으시겠습니다. 웃으며 삽시다. 여기 출연해 최순희 씨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인생은 뭐 웃어도 그렇고 울어도 그렇고 같은 값이면 분홍 치마라고 그래도 웃으며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요 신경민 의원실에서 주최를 하셨는데 신경민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먼저 축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신경민입니다. 네, 즐거우세요? 네, 한국, 중국, 일본 이렇게 꿰뚫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들으시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같은 문화권에 있구나라는 걸 아마 절감을 하실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걱정, 시름을 놓으시고 즐겁게 노래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사 다 망하신 가운데 신경민 의원님께서 직접 이 장소를 찾아주셔도 장소를 빛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2016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한중문화예술축제 10전 공연 마지막 무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무용입니다. 동리춤, 조봉이 등 5명이 나와서 무용을 선사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